태블릿 PC의 실체는 2016년 10월 19일 JTBC는 최소원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선보는 것을 즐겼다 는 고영태의 진술을 단독 보도한 데 이어 10월 24일에는 최소원이 44개의 대통령 연설문 등 자료를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 사적으로 받았다 고 단독 보도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런데 후에 최순실 태블릿 PC로 알려지게 되는 물건의 실체가 의심스럽다. 10월 24일 JTBC는 PC 파일, 컴퓨터 파일, 최순실 씨 사무실에 있던 PC에 저장된 파일들을 입수했다고 발표했을 뿐 이것이 태블릿 PC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자료가 저장된 컴퓨터가 PC 데스크탑 나 노트북이 아니라 태블릿 PC였다는 사실은 이튿날 타 언론사를 통해 먼저 보도되었고 JTBC는 하루 더 지난 10월 26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태블릿 PC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첫 보도가 있던 10월 24일 보도와 별도로 JTBC 모 기자가 당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검사와 태블릿 PC에 관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태블릿 PC 재판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JTBC가 검찰에 태블릿 PC를 전달했고 노승권 차장이 JTBC 기자에게 문자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존재 및 전달건은 절대 보완 부탁드립니다. 타사에서 알거나 확인 들어오면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기자는 노승권 차장에게 예 알겠습니다. 검사장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 문자를 보냈다. 재판에서는 문자를 주고받은 JTBC 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기자들의 진술이 바뀌고 증언을 번복하는 일도 있어 최순실 게이트의 기폭제가 된 사안의 실체를 JTBC가 숨기려 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노승권 차장은 10월 26일 기자들에게 태블릿 PC는 최소원 독일집 쓰레기통에서 확보한 것 같다. 고 말해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직후인 12월 11일에는 태블릿 PC에서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보냈습니다. 라는 문자 수신 내역이 있고 저장된 사진 등에 비추어 태블릿 PC의 사용자는 최소원 이라고 브리핑했다. 하지만 검찰의 2016년 10월 25일자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의 2017년 11월 16일자 보고서에는 정호성의 문자에 관한 내용이 없다. 최소원과 정호성이 주고받은 문자는 태블릿 PC가 아니라 정호성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또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사진은 대부분 게임화면, 웹툰, 젊은 여성 옷,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것이었고 카카오톡 메시지들 역시 최소원과 무관한 것들이었다. 검찰보다 나중에 이 태블릿 PC를 포렌식 증거물 분석한 국과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나중 대통령 형사 재판에서도 태블릿 PC가 최소원의 사용전에 김한수 행정관과 이춘상 보좌관 등 최소 2인 이상을 거쳤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때문에 검찰이 태블릿 PC 사용자로 최소원을 특정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최소원이 자신은 카카오톡 앱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구하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복원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의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에서 카카오톡 채팅방 수는 445개였던 데 비해 1년여 뒤 작성된 국과수 보고서에서는 채팅방이 30개에 불과했다. 채팅방 415개가 사라진 것이었다. 채팅방이 대부분 사라진 외에도 위치 정보, 연락처, 데이터베이스, 이메일 기록 등이 수정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7년 1월 5일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장시호 태블릿을 둘러싸고도 유사한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장시호 태블릿은 최서원이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것이고 이 태블릿 PC에서 삼성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지원금, 수수와 관련된 증거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시호 태블릿은 출시 시점이 2015년 8월이어서 특검이 주장한 7월부터라는 사용 시점과 일치하지 않았다. 기존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덮기 위해 특검이 새로운 태블릿 PC를 들고 나왔는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자 아니면 말고식으로 덮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런 일련의 의혹과 관련 홍석현 전 중앙미디어 그룹 회장은 2017년 4월 16일 JTBC 외압의 실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홍석현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과정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노승일은 2018년 3월 10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태블릿 PC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JTBC 태블릿 PC는 어디에서 떨어진 것인지 모르겠어요. 10월 27일 영태가 귀국하자마자 오산에 주차한 영태 차에 있는 짐에서 검찰에 제출할 자료를 영태더러 챙기라 했어요. 짐에 검은색 삼성 태블릿 PC가 있는데 빼놓길래 뭐냐고 했더니 최순실에게 받은 건데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고 했어요. 저는 24일 JTBC에서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더 블루K의 내 책상 속에서 나왔다고 오도했으니 넣으라고 했죠. 영태는 자기는 그 책상을 8월에 이미 정리했고 거기에 두고 나온 것은 디지털 카메라 하나밖에 없었다며 펄쩍 뛰었어요. 영태는 나도 증거를 모은다고 모으던 놈인데 왜 책상에 태블릿 PC처럼 중요한 것을 남겨놓고 오겠냐 보도했어요. 문갑식 전 월간조선 부국장은 2019년 5월 21일 문갑식의 진짜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태블릿 PC 원본을 홍석현 회장이 가져왔으며 이를 입증할 중앙일보 간부의 녹음 테이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블릿 PC의 입수 전달 경위 및 조작 여부 등에 대하여는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